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정신적 연합 2 화풀이보다는 대화를 하라. 결혼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대부분 대화를 꼽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화 문제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대개 섬기려는 헌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노력에 아내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할 때 여전히 섬김의 목표를 붙들기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기분이 상한다는 것은 내 목표가 조작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내가 알아주기 원한 것입니다. 섬김의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려면 대부분 더 많은 성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좌절과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모두 버리고 신속 철저하게 잘못된 목표를 바로잡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효과적 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를 향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어느 부부나 느끼는 것입니다. 결혼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이런 감정에 대해 대개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 감정을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감정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둘째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과 거리가 멉니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은 불안한 영적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감추려 이를 악물고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억압된 적대감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거나 심한 경우 대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쏟아내는 것은 대장염이나 억압된 분노의 폭발의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배우자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경건한 겸손의 태도와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7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의 감정을 인정하십니다. 종용히 탄식하라는 말씀은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의 무게를 맛보게 합니다. 죄인 감정, 즉 질투, 탐심, 정욕이든 죄가 아닌 감정, 즉 슬픔, 비탄, 후회 등이든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아닌 괴로운 감정을 경험할 때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위로와 채우심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반면 죄인 감정을 경험할 때에는 주님의 용서와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뉘우침과 회개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적인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속으로는 감정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속으로는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은 하나님의 뜻의 전체적 틀에 비추어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원을 하나 그려본다면 이 원은 우리의 안전감과 중요감의 필요를 나타냅니다. 원 밖에 원을 하나 더 그려봅니다. 바깥 원은 관계 속에서 안전감과 중요감을 느끼고 싶은 정당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갈망을, 즉 배우자의 애정, 친절, 이해,
존경, 충절에 대한 모든 갈망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당한 고통을 느낍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안전감과 중요감의 필요는 느낌과 무관하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도 계속 섬김의 목표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사항의 성취가 오직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이 정의로 볼 때 배우자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온전함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갈망이란 간절하고 정당한 바람이지만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갈망의 성취에는 타인의 불확실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아내는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능력을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반응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갈망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갈망과 목표를 혼동하면 대응 방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갈망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갈망은 기도하고 목표는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대다수 남편과 아내가 목표와 갈망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힘들게 마치고 퇴근하는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응대를 목표로 삼습니다. 귀가가 늦어져 아내가 화를 내고 얼굴을 찌푸리면 목표는 물거품이 됩니다. 분노를 느끼고 표출한다면 섬김의 목표에 어긋나는 동기입니다. 그것은 조작적이며 따라서 죄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다섯 행동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분노를 참습니다. 2단계는 분노를 인정합니다. 3단계는 신중히 생각하여 목표를 정합니다. 4단계는 정당한 목표에 책임을 집니다. 5단계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대화할 때 감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방어나 변명, 사과, 공격, 충고, 경멸, 수정 등을 합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대화는 대화의 내용이 맞냐고 확인하거나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묻거나 혹시 다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는지 묻는 대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5장 육체적 연합. 인격의 의미를 수반해야 한다. 결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대화에 있다면 둘째 원인은 단연 성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영혼만도 아니고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정신만도 아니며 다른 육체와 관계 맺도록 오감이 구비된 물리적 존재, 즉 육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오감을 통해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마저 인격적 고통을 육체적 쾌락으로 떨치려 합니다. 거부나 두려움이나 고독이나 공허감으로 괴로울 때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여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료할 때 과자를 먹고 긴장될 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속의 고통을 기분 좋게 바꿔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성적 쾌락의 추구는 강력한 몰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팽배한 육감적 흥분을 향한 충동적 갈망은 인간을 하나님과 타인으로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받은 참된 인격으로 보지 않는 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성적 쾌락은 거부나 비난으로 인한 인격적 문제를 줄여주거나 없애주기는커녕 실은 고통을 육체적 감각으로 덮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뇌종양 환자가 술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격적 문제, 즉 안전감과 중요감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육체적 쾌락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강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격적 고통을 잊으려 찾았던 성적 쾌락은 우리를 점점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결국 의식 속에서 아예 고통을 몰아냅니다. 죄책감, 합리화, 유격의 노예, 미해결 상태인 인격적 문제 등 과연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옳은 길 같지만 종말은 인격의 파멸입니다. 섹스는 인격적 문제의 육체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불행히도 잘 먹혀 들어가는 듯 합니다. 절정을 느끼는 짧은 신비의 순간, 건강한 정신의 자리에 짜릿한 흥분이 군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영원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탄의 그럴듯한 모조품은 섹스가 주는 한순간의 격렬한 육체적 쾌락입니다. 육체가 성적 흥분에 취해 있는 순간, 인간은 최고의 만족에 도달한 것이며 그 이상의 기쁨은 없다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비인격적 물체에서 진화한 육체로만 보고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 그 논리는 더욱 힘을 발할 것입니다. 육체적 연합의 장애물로 개인의 문제, 즉 과거의 정서적 상처에서 비롯된 개인의 콤플렉스나 심리적 억압이 있고, 둘째, 관계의 문제, 즉 대화 문제, 분노와 적개심, 거부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등에서 비롯된 두 사람 관계의 긴장이 있고, 셋째,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책의 몇몇 구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연합 2. 감정의 인정은 언제나 옳지만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 성취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만 옳습니다. 속 마음이란 제멋대로 털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칭의인 은혜가 감정과 무관하게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정을 자신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타인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되는 일인지 판단하여 표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결혼을 나의 필요를 채움받는 장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깊이 느끼도록 돕는 독특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에게 섬김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에 상대가 바람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느낍니다. 대화 문제는 대개 목표와 갈망의 혼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바라는 갈망이 목표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특정한 태도를 요구하다 채워지지 않으면 복수의 방편 내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뜻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정신적 연합에 이르는 대화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배우자를 섬기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섬김을 바라는 갈망은 결코 목표일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너진 갈망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섬김의 목표를 계속 고수할 때에만 배우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대로 안 됐다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방해할 수 있는 목표라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가 건재하고 사랑의 태도와 행동이 병행될 때에만 배우자가 무너뜨린 갈망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장 육체적 연합. 육체의 즐거움에는 인격적 의미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자에게 한순간 자신을 괜찮은 사람, 진짜 여자, 요구의 대상, 안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섹스, 남자에게 당장은 자신을 멋있는 사람, 진짜 남자,
매력의 대상,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섹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내놓는 흥미를 좇는 섹스입니다. 사탄은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흥미를 좇는 섹스는 몸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채울지 몰라도 인격은 텅 빈 절망의 상태로 남습니다. 인격의 의미가 빠진 육체의 쾌락입니다. 성적 쾌락의 기초로 관계를 세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흥미를 좇는 섹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조품에 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 연합에 이르는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네, 오늘은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중에서 머릿말과 6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